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킹타이거 새우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킹타이거를 훈훈수산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해봤고 1kg에 4마리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등의 가위로 잘라보면은 안에 덩어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알이고 그 안에 보면은 검정색 줄이 있는데 얘가 내장이에요. 그래서 그 내장을 빼준 다음에 통에다가 담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간장을 부어주고 레몬과 양파를 넣어주고 20시간 정도 숙성을 해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양념 킹타이거 새우장도 준비를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짜 맛있는 비빔냉면 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담가봤습니다. 약간 새콤달콤하면서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가 막 벌써부터 되는데요.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란 노른자에 찍어 먹었었잖아요. 이번에는 반숙 계란 후라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갓 지은 밥, 찰진 밥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얼른 먹어보죠. 간장 먼저. 진짜 언제 먹어도 양파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나 이거 간장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? 아 진짜 팔아도 대박나겠다 이거. 너무 맛있는데요?
근데 이게 재현은 이렇게 크게 크게 한 입씩 먹어서 그러는데 가위 말고 칼로 얇게 썰어서 먹으면은 이거 한 마리로 한 밥 한두 공기는 무조건 뚝딱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킹타이거 새우장 간장 양념 해봤는데 자, 요거 간장 양념 만드는 방법은 상세보기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한 번쯤 집에서 해먹을 가치가 무조건 있으니까 한번 꼭 해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